산골 마을 중엔 아직도 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지하수를 퍼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의 한 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된 겁니다. 가물어서도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은 인근에 세워진 생수 공장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공장 두 곳이 매일 1,000톤씩 취수를 하는데 여기에 곧 600톤을 추가로 또 취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 공기, 사람이 좋다고 이름 붙여진 경남 산청 삼장면. 지하수를 모아뒀던 물통 바닥에 뿌연 흙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지하수를 틀어보자 흙탕물이 쏟아집니다. 저기 묻겠습니까? 생활용으로 쓰겠어요. 지하수가 줄어들면서 벌어진 일인데 집집마다 물을 퍼올리던 기계 모터가 타버리는 일도 예산일입니다. 땅을 더 깊이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인가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파야 된다고 그래서 네. 경비가 얼마냐 한 8,900 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경비 부담도 가고 그래서 방치해놓고. 이처럼 각 가정에 들어가는 개인 펌프가 작동하지 않자 마을 주민들은 이처럼 대형 펌프를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노인들의 쉼터를 감싸주던 100년 가까이 된 느티나무도 말라 죽었습니다. 작년에 고사된 나무를 민사무소에서 빈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저쪽에도 또 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의 주범으로 인근에 있는 생수 공장 두 곳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지어진 공장에서 매일 1,000톤씩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공장 한 곳이 600톤 정량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임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조사를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2년 안에 제출하도록 저희가 임시허가 조건을 달아서 냈거든요. 주민들은 증량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현재 허가된 치수량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제가 한 가지...